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우리 배우님이랑 밖에 사진을 찍으러 나온 김에 또 이제 유튜브 콘텐츠 한 편을 뽑으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보통 처음에 인물 사진을 찍으면 지인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찍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구하거나 상호 무페이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사진을 찍히는 사람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진을 찍는 사람도 되게 어려워해요. 특히나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찍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진을 찍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촬영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 일단 단편 영화랑 웹드라마 촬영을 3번 정도 했었고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프로필이나 스냅 촬영 같이 포함해서 대략 한 10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힘들었던 아니면 좀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뭐 포즈나 표정을 원하시는 가끔 이제 확고한 스타일을 갖고 계신 작가님들이 계셔가지고 가끔 그럴 때 이제 조금 반대로 되게 이런 사람이랑 했을 때 좀 편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조금 세부적인 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작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얼굴에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데 이거에 대한 호불호를 미리 알고 계셔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얻게끔 해주시는 작가님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약간 미리 다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는. 네. 보통은 컨셉이나 이런 걸 정할 때 모델이 제시를 많이 하는 편인지 아니면은 사진작가 쪽에서 더 많이 하는 편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컨셉이나 이런 방향성을 조금 더 말씀을 먼저 드리는 편인데 원하는 걸 말씀을 드려야 감독님이나 작가님께서 이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 방향성으로 컨셉을 잡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촬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저한테도 좋고 뭔가 작가님한테도 좋은 것 같아서 뭐 반대로 되게 이건 좀 하기 싫은데 라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운데 싶을 때도 있었나요? 살짝 부담스러울 때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촬영하는 동안은 최대한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촬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감독님도 이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이런 사진은 최대한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난감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사전에 만약에 그런 걸 요구하시면 그때는 미리 아마 말씀드리지 않을까. 네. 모델분들이나 아니면 배우분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컨셉이나 아니면 꺼려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상상하기에는 뭔가 좀 노출이 과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한정으로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결인데 노출도 조금 예쁜 그런 컨셉이 있는데 그게 아닌 또 컨셉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한 옷인데 꼭 사진을 찍을 때 막 속옷이 보이게끔 이렇게 연출하시는 그런 사진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네. 컨셉을 정했으면 네. 다음은 이제 의상을 정하잖아요. 네. 사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네. 제시하는 의상이랑 또 본인들이 입고 싶어하는 의상이 다른 경우도 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의상 컨셉 같은 거나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받은 편인지 아니면은 먼저 내밀은 편인지 제시해 주시기보다는 제가 직접 선택해서 가져가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조언을 구하고 싶은 편이거든요. 과연 이걸 입고 뭐 사진 찍었을 때 예쁠지 안 예쁠지는 사실 저도 모를 때가 많아서 만약에 이제 감독님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그 의견에 따르는 편이긴 해요. 저도 그렇지만 네. 여자분들의 옷은 남자들이 특히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상업 촬영이나 아니면은 뭐 바이럴 광고라든지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고용주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의상을 입어라 아니면 리스트를 쫙 찍어서 보내라 라고 네.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당연히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모델이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네. 따로 불편함은 없죠. 오히려
이제 사진 작업을 하기 사전에 의상이나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고 이제 촬영 가게 되면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색이나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고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예쁘고 아니고 이런 거는 다양하니까 그렇다 쳐도 사진을 딱 받았는데 아 여긴 좀 더 고쳐졌으면 좋겠어 라거나 혹은 보정이 과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보정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면 저는 제가 보정을 해요. 원래 제 얼굴이 아니라 뭔가 과하게 뭔가 보정을 해주셔서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제 보정을 조금 덜 하거나 아니면 원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사진을 사용할 때는 제가 보정한 사진은 뭐 개인 소장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SNS에 올리는 용도라서 말씀은 드리는 편인데 상업적이나 아니면 외부에 쓸 때는 그대로 쓰는데 네. 본인이 쓰는 용도에만 네. 사실 감독이나 아니면 작가님들이 먼저 모델한테 컨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뭐 모델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아, 이분의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먼저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컨택을 하는지. 요즘 대부분 인스타로 되게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대체로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고 어떤 사진을 찍으시는지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사진 찍는 구도 같은 게 정말 제 스타일일 경우가 있거든요. 멀리서 찍은, 네. 풀샷으로 찍은 그런 배경이 같이 나온 사진들이 대부분인 사람이라 네. 만약에 네, 클로즈업이나 얼굴이 강조되는 네. 거를 주로 찍는 사람이랑 이렇게 둘이 있다면 네. 저는 이제 얼굴 클로즈업 네. 확실히 이쪽이 선호가 된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모델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찍는 사람 입장에서도 낯선 사람이랑 같이 작업하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의견이나 반대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원이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